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리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잘 계시죠? 네, 잘 계시고 요새 일리온 스튜디오 하시느라고 네. 네, 매우 바쁘십니다. 야, 이 센스. 그냥 센터장님 안부만 여쭤봤을 뿐인데. 아, 바쁘시다고 이제. 그 바쁘시냐고 네. 여쭤봤는데 일리온 스튜디오를 또 바쁜 근거를 얘기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 좀 오늘 공부할 예정이에요? 네, 저희 오늘 팬데믹 시대의 이커머스 물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고요. 네. 아무래도 이번 전염병 때문에 유통업 내에서 온라인으로 시프트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온라인으로 구매한 거는 무조건 실물로 배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물류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몇몇 이커머스 업체들의 물류 센터에서 전염병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네.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네, 나왔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럼 좀 현황을 업데이트해서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네. 일단은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쇼핑 늘어나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건 뭐 알 거고 그러면 물류 배송도 당연히 숫자는 늘어났을 거고 얼마나 늘었어요? 대충? 일단은 물동량이 보통 4분기에 제일 좋고요. 택배 물동량이. 네. 그리고 1분기에 좀 빠져야 정상인데 지금 지난해 4분기 때의 물동량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성장률로 보면은 시장 전체 물동량이 한 20, 30%씩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게 1분기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끝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2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평소보다 한 30% 정도? 20%? YOY로 봤을 때 30%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코로나 없었어도 성장했을 만한 포인트도 있었을 것 같은데 코로나가 없었어도 사실은 한 하이 싱글에서 10% 초반 정도 성장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온라인 시프트가 좀 가속화가 되면서 성장률이 더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전염병이기 사회 재난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뭐 2003년에 사스 발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2011년도에 일본에 대지진 났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중요한 재난들은 소비 패턴을 좀 바꾸는 계기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부터도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건 수순이었긴 했지만 네. 이번 전염병 때문에 이게 가속화되고 증폭된다는 게 저희가 보는 포인트다 예,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전염병 때문에 온라인 쇼핑들이 좀 전염병 때문에 온라인 쇼핑이 더 확산될 거다. 그리고 네, 습관도 되어 있으니까 있고요. 점점. 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월별로 성장률을 보시면 오프라인은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기록을 하고 있고 온라인은 한 10% 중반대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똑같은 그림이었습니다만은 이게 폭이 좀 벌어진 거는 이번이 좀 크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 정도는 누구나 예상 할 수 있었고 예상대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장률인데 전체 저희 소매 판매액 중에서 온라인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30% 초반까지 올라왔고요. 네. 원래 뭐 20%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3월 같은 경우에는 32.5%까지 증가했습니다. 이게 혹시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정도야. 우리나라가 유독 온라인을 이렇게 많이 해요. 우리가 글로벌리 이커머스 시장 규모를 이제 순서를 세어 보면은 저희가 GDP 대비선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땅도 좁고 배송도 네.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온라인 침투가 좀 높게 나타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 그 비중이 높지 않더군요. 미국은 그쵸. 아직은 땅이 넓고 그리고 아직 여전히 오프라인 비중이 좀 80% 가까이로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뜬금없지만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처럼 올라오겠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라고 예상하면 그게 합리적인 추측이에요. 그게 결국 또 아마존 같은 회사에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중요할 수 있는데 사실 오프라인이 할 수 있는 오프라인만 할 수 있는 기능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도 이제 결제라든지 배송 같은 것들이 빨라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간편함에 있어서는 온라인 쫓아올 수가 없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전부 다 온라인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레벨은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지표들이나 어떤 현상들에 좀 요즘은 주목할 만해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고 물류가 바빠지고 확장되고 있어요. 이건 뭐
그럴듯하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건데 네. 요즘 신기하고 새롭게 바라보시는 포인트는 혹시 어떤 겁니까? 일단은 인터넷 플랫폼들이 이커머스에 진입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죠. 뭐 앞서 인터넷 플랫폼들. 그래서 앞서 말씀 주신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아시는 대로 틱톡 아시죠? 네. 비상장인데 지금 밸류에이션을 거의 120조 가까이 받고 있는 회사인데 근데 그 회사가 15초에서 1분짜리 영상을 올리는 그런 네. 플랫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커머스 기능을 붙이겠다라고 이번 6월 18일 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비단 이제 이커머스로 시작한 회사들뿐만 아니라 뭐 그런 것 같아요. 네이버처럼 검색으로 시작했던 그리고 카카오처럼 뭐 메신저 앱으로 시작했던 회사라든지 다들 지금 기본적으로 트래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다 커머스를 붙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뭐 아시는 대로 한 달 전쯤에 또 난리 났었던 것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이 샵 기능 런칭하겠다고 한 것도 얼마 전에 유튜브도 쇼핑한다는 얘기를 맞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보는 이 큰 괴가 뭐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쇼호스트의 개념처럼 인플루언서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홈쇼핑의 기능을 이런 라이브 커머스 쪽으로 기본적으로 트래픽이 있는 플랫폼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붙여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너도나도 다 이렇게 각자 고객들과 접점이 있기만 하면 그렇죠. 쇼핑을 할 겁니다 하면 뭐 할 수 있겠죠. 고객들은 접점이 있는 곳에서 뭐 누군가 뭔가 팔면 쉽게 장바구니에 담아서 결제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트래픽 자체가 돈이 되는 시대이고요. 예. 뭐 제가 봤던 이제 책에서 읽었던 것 중에 조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전 세계 전화기가 한 대가 있으면 그 전화기의 가치가 과연 얼마일까라는 그런 주제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전화기의 기능은 사실 연결을 만들어내는 거다 보니까 0이다 이거죠. 그렇죠. 빵이라는 거였는데 근데 전화기가 두 대가 되면 연결 개수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배로 늘어날수록 그 만들어낼 수 있는 연결의 개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말인즉슨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플랫폼의 가치는 같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커머스를 붙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렌드는 이렇긴 한데 오리나 연구위원께서는 이거 어떻게 될 걸로 혹시 추측하세요? 사실 뭐 어느 기업이 살아남을 것이다 내지는 뭐 누가 이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속단하기는 좀 이른 시점인 것 같고요. 다 살아남아서 다 팔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어디로 모일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인터넷 쇼핑몰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이버 쇼핑이라는 깃발 또는 아니면 쿠팡이라고 하는 뭐 인터넷 쇼핑몰 이 정도가 이제 양강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네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인터넷 쇼핑하는 곳 그냥 하나 두 개 정도로 압축되겠구나. 근데 이렇게 또 틱톡, 카카오, 뭐 유튜브, 뭐 페이스북 이런 데 다 쇼핑한다고 하면 네네. 여기서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보는 그림은 뭐 저희가 사실 2016년도부터 제가 레포트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유통업체들이 결국 살아남으려면 두 가지다. 가격을 차별화하거나 그러니까 정말 싸게 가거나 아니면 남들이 안 파는 걸 팔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사실 과거에는 오프라인이 물건을 땅에서 팔았으니까 가격을 낮추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온라인한테 마켓셰어를 다 뺏겨왔고 그렇다 보니 지금 차별화할 수 있는 게 뭐 먹는 거 왜냐하면 저희가 사이버상으로 먹을 수 없으니까 네. 그리고 명품 왜냐하면 명품은 그래도 가서 보고 사는 걸 중시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강화하고 있고 실제로 그쪽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붙이면서 복합 쇼핑몰 형태로 가고 있고요. 이걸 온라인으로 이제 비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아마 이 펜 검색하시면 수백 개 나올 거예요. 가격만 몇십 원씩 다르고 그럼 저는 과연 어떤 플랫폼을 선택할 것인가. 첫 번째 결제가 편한 플랫폼. 네. 두 번째 배송이 빠른 플랫폼. 요거 네. 두 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네이버 페이라는 페이먼트 네. 지금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풀필먼트 전략을 구사를 하면서 요 두 가지를 지금 갖춰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굉장한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누가 살아남고 이런 걸 속단하기는 뭐 힘들겠지만 지속적으로 요 135조 작년에 했는데 요 시장을
먹고 또 뺏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경쟁의 심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게 말씀드린 두 가지를 갖춘 업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풀필먼트도 갖춰야 되고 즉 빠른 배송을 위해서는? 사실 풀필먼트를 꼭 갖춰야 된다기보다는 쿠팡 같은 경우는 풀필먼트 대신 직매입을 선택한 경우고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만약에 이 컵을 산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택배 기사님이 판매자의 이제 접점에 가서 그걸 운반하셔가지고 간선해서 이제 물류센터까지 배송해서 분류하는 작업 필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배송에 있어서 시간이 지연되는 요소가 그 구간이에요. 판매자한테 가서 물건 받아서 이제 쿠팡맨들한테 연결해 주는 것 때까지 물류센터에 가서 이걸 지역별로 분류하는 과정에 필요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잘 아시는 옥천이나 뭐 이런 허브에 갇혀가지고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분류센터에 가 있는 것들인데 근데 쿠팡은 직매입을 다 했기 때문에 다 자기 물건이고 그걸 이미 쌓아두고 있는 어딘가에. 상태예요. 그 센터에서 주문 들어왔을 때 바로 출고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배송을 이제 더 빨리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직매입이 아니면 이제 풀필먼트를 통해서 판매자들의 물건을 이미 가지고 있다가 대신 보관료를 받고요. 그리고 배송에 대한 부분도 처리를 해주는 거. 근데 네이버는 직매입이 아니라 이제 풀필먼트를 택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직매입은 그 개념을 조금 그럼 배우고 정리해 가볼까요? 네. 직매입은 쿠팡이 그냥 사서 예를 들면 쿠팡에서 뭘 팔려고 하는 분이 있으면 뭘 파시는지 몰라도 여기로 일단 다 보내세요 물건. 네네. 주문 들어오면 우리가 알아서 뽑아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 얘기죠. 그렇죠. 근데 쿠팡이 물건을 직접 사오는 겁니다. 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쿠팡 물건이 되는 거고요. 물리적으로도 쿠팡이 정한 창고로 그쵸. 가고. 네, 창고로 가고 또 실제로 그 물건도 쿠팡의 물건인데 근데 직매입을 안 하고 풀필먼트 형태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판매자가 그 물건의 주인이고 또 판매 주체는 판매자지만 그거에 대한 물건이 물리적으로는 네이버가 제휴를 맺은 물류센터에 가 있다가 출고를 해주니까 그 앞서 말씀드린 간선 구간이 생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올 수가 있죠. 그럼 직매입이나 풀필먼트나 결국은 똑같네요? 똑같죠. 그렇지만 직매입은 돈이 많이 들고요. 일단 다 사야 다 되니까. 사야 되니까. 그럼 네이버가 한다는 풀필먼트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내가 파는 거 네이버가 지정한 창고에 보내는 거니까 그쵸. 쿠팡한테 보내면 쿠팡이 지정한 창고로 보낼 테니 그건 마찬가지고 느낌은 다만 네이버는 그 창고로 보내면 일단은 산 거는 아니고 네이버가 산 건 아니죠. 팔리면 나중에 대금 정산을 정도는 해주는 거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냥 입점에서 파시는 거랑 똑같은데 근데 그 앞단에서 이제 아무튼 양쪽은 다 물건만 팔리고 나면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되는 포장이네 배송이네 뭐 혹은 그쵸. 보관이네. 네 맞습니다. 물건만 잘 갖다가 그냥 차곡차곡 창고로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 네. 그러면 굳이 직매입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을 먼저 주는 차이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풀필먼트 시장이라는 게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회자가 되기 시작했고요. 예. 그리고 네이버도 이거를 시작한 게 올해 3월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특가 창고하고 브랜드 스토어에 있는 업체들이 입점을 시키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는 이거를 뭐 아마존의 FBA가 대표적으로 저희가 보는 사례인데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들이 약간 되게 자그마한 스타트업 업체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규모라든지 뭐 많이 이용하시는 규모가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비싸서 이용을 하시는 셀러분들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럼 네이버가 풀필먼트 서비스라는 걸 안 하는 풀필먼트라는 게 그냥 다들 풀필먼트라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부르긴 합니다만 유통, 배송, 보관, 일체형 서비스 뭐 이런 거죠? 그냥 그 서비스 그쵸. 패키지. 네, 가지고 있다가 이제 보내주는 것까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 채널 우리나라 유통기한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제주도에서 쇼핑몰 하는 친구를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제주도에서 옷을 팔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보니까 주문의 한 90%가 서울에서 나오더라. 저희 집에다가 물건을 보내놓고 가지고 있다가 주문 들어올 때마다 네가 보내줘라 라고 하는 게 풀필먼트예요. 그게 그때 오윤아 연구원께서 하시는 게 우리나라 연구원께서 하시는 게 풀필먼트 서비스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그거 안 할 때는 네이버는 알아서 그냥 결제만 해주고 보내는 건 상인들이 그쵸, 알아서 보내세요. 그렇죠. 셀러분들이 알아서 보내시는 거였는데 집에서 포장을 하시든 어떻게 하든 그것까지 한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또 별도로 받는 구조겠죠. 네. 원래 인터넷 쇼핑몰은 거래 금액의 수수료를 받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두 인터넷 쇼핑몰의 두 메이저 플레이어들은 그런 상황인데 제가 아까 여쭈려고 했던 부분은 이제 다양한 쇼핑몰들 쇼핑 플랫폼들이 잠깐 등장할 거다. 틱톡, 뭐 유튜브, 뭐 페이스북 이런 데서도 한다고 하니까. 네네. 그럼 그럴 경우에
혹시 어떤 업종이 좀 더 수혜를 보거나 혹은 피해를 보거나 하는 변화가 있을까? 이들은 결국은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누군가는 더 살아남고 발전하고 누군가는 그렇죠. 에이 우리는 쇼핑 아닌가 보다 네네. 접게 될 텐데 그렇죠. 그런 결정 내릴 때까지는 짧으면 뭐 1, 2년, 몇 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는 야 이렇게 각자 쇼핑을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면 그래도 사람들이 여기서도 쇼핑 저기서도 쇼핑하니까 쇼핑을 좀 더 많이 하겠네 노출이 되니까 그러면 뭐 최소한 택배나 골판지는 더 많아지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네네. 반대로 여기저기서 다 쇼핑을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광고할 일은 좀 줄어드나 판매업자 입장에서는 굳이 돈 주고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데다 광고 안 하고 그냥 뭐 유튜브 쇼핑몰 이런 데다 그냥 입점하고 할 수도 있을까? 뭐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좀 이른 추측인가요? 예, 일단은 제일 좋은 수혜를 받는 업종은 사실 이제 운송업체가 확실하게 수혜를 받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유통업체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워낙에 많은 플레이어들이 진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 락인, 보통 자물쇠 효과라고 부르는 묶어두기 위해서 구독 서비스를 많이 런칭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구독 서비스 아시겠지만 월 회비를 내는 대신에 이제 무료 배송에 대한 기준 금액은 낮아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문을 작게 할 수가 있죠. 원래는 제가 5만 원어치 사야지 무료 배송이어가지고 5만 원어치 사던 게 네. 내가 논화가지고 2만 원씩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무료가 되니까. 그렇죠. 왜 무료가 되죠? 양쪽 다? 제가 월 회비를 내니까. 아 그런 쪽으로. 그래서 그 말인즉슨 이제. 주문량이 잦으면 당연히 택배 물동량 같이 증가하니까 네. 예, 운송업체들은 이제 수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커머스 내에서 이 카테고리별로 보시면은 저희가 보는 이제 온라인 쇼핑의 블루오션이라고 보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라 보는데 하나가 식품이랑 이제 하나가 의약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잘 안 샀던 건데 치열하게 그쵸, 더 많이 온라인으로 사기에 제일 힘들고 팔기도 제일 힘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각 그 카테고리별로 온라인 침투되는 순서를 보시면 네.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보통 책인 그렇죠 음반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팔기에 어디서 사나 똑같으니까 똑같고 책 내용은 다 똑같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음반, 전자 제품 그리고 이제 의류, 화장품 지금 이제 가장 팔기 어려운 식료품까지 왔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소매 판매액이라고 보는 한 470조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 차지하는 게 먹는 거거든요. 음식이 30%예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글로벌이 다 똑같아요. 네. 근데 뭐의 30%요? 전체 소매 판매액의 30%. 소매 판매 30%는 하여간 먹는 거다. 먹는 건데. 근데 그 제일 큰 시장의 온라인 침투율이 이제 막 10%가 조금 넘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커머스 쪽으로 이제 침투가 될 여러 개 많이 남아 있는 분야고 근데 여기가 또 중요한 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제가 아무리 뭐 100만 팔로워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라고 해도 이거 밭대기를 매입해서 콩나물을 키워서 그걸 신선하게 배송하는 건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죠. 보니까 인플루언서일 뿐인데 그렇죠. 그냥 인플루언서니까 그래서 뭐 옷이나 화장품 파는 거는 좀 쉬울 수 있어요. 뭐 그치만 가벼우니까 예, 음식료품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네. 지금 대형마트 업체들이 이제 이 시장을 먹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아마존도 2017년도에 홀푸드 인수했을 때 다들 왜 하냐고 왜냐면은 오프라인 매장이 문 닫고 있는데 왜 굳이 문 닫는 거를 인수해? 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전국 네트워크에다가 네. 이제 식료품 사업까지 하려는 이제 움직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린 수혜 받는 게 이제 택배 업종이고 네. 두 번째로 그 중에서 이제 좀 유망한 이커머스 내에서 카테고리 봤을 때 이제 식료품 쪽으로 하는 플랫폼들은 승산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네이버도 지금 장보기 서비스를 좀 런칭할 거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결국에는 그럼 이게 아니면 다 공산품 파는 그런 시장인데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제하고 배송을 누가 잘 하느냐, 요걸 잘 구현하느냐, 요거를 이제 향후에 이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온라인 쇼핑의 승자가 누가 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식품을 주로 잘 다루는 강점이 있는 쇼핑 쪽으로 사람들은 어차피 식품 사라도 온라인 갈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장복이라는 활동이 어떤 거가 또 포인트냐면 습관이죠. 자주 습관이고 하죠. 제가 돈을 잘 벌던 못 벌던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해야 되는 네. 소득에 상관없이 그런 활동이다 보니까 다른 플랫폼 대비해서는 이제
더 락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식품을 얼마나 잘 파느냐는 요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디가 제일 잘하고 있었다고 보세요? 지금은 이마트가 그동안 제일 잘하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인터넷 쇼핑도? 쓰닷컴의 네. 성장률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근데 이번 전염병 때문에 워낙에 롯데마트의 온라인 쪽도 잘 성장을 했다 보니까 네. 그동안에는 조금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롯데도? 있습니다. 롯데도? 그럼 일단은 여기로 사람들이 가는 습관, 장 보는 습관이 생기면 뭐 필요한 공산품도 다 여기서 그냥 사고 끝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사실은 뭐 저만 해도 지금 구독 서비스 쓰고 있는 것도 무지하게 많고 예, 그리고 보통 그 한국 사람들이 쇼핑 앱으로 쓰는 평균 개수가 6.7개라 그러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비당 한 가지 플랫폼에 뭐 묶여가지고 쓴다기보다 여러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쓰는 패턴을 저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 사업을 이런저런 플랫폼 갖고 있는 업체들이 시작하게 되면 결제 업체들은 영업할 대상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특정 쇼핑몰 한두 개만 남으면 결제 업체들은 거기에 따라가서 붙지 않으면 망하니까 그렇죠. 네. 협상력이 떨어질 텐데 이렇게 늘어나면 결제 업체들은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제가 또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셀러분들이 진입을 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 같은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에 입점할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요새는 뭐 사입이나 이런 물류 대행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과거엔 제가 옷 장사한다고 하면은 동대문에 가서 실제로 옷을 떼와서 네. 그거를 일정 규모 재고를 가져가면서 주문했을 때 이제 다 포장해가지고 보내주는 작업들을 했는데 요새는 또 동대문 풀필먼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팔 물건만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면 그 나머지 작업들은 다 플랫폼들이 알아서 해주는 그런 업체들 등장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은 유입이 나타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뭐 결제 업체들의 거래액이 늘어나는 거는 같은 네. 맥락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와, 사진도 미리 찍어놓고 그냥 이렇게 담으면 되기도 하겠네요. 아, 내가 할 일이 별로 없네요. 별로 없습니다. 저도 실제로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예, 그냥 사진 찍어서 올리기만 했는데 예, 한 두 개 팔렸어요. 못 팔아요? 저 봄옷 니트하고 네. 블라우스하고 자켓 이제 해서 팔았는데 아 그래요? 예. 그 과정들도 제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그 얘기와 또 자 여기까지는 뭐 다들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저는 제가 모르기도 하고 또 저하고 비슷하게 또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약간 복습 참마 이런저런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어떤 트렌드가 펼쳐질지에 대한 내용은 잠깐 광고 한두 개 들으시고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커피 땡기시죠? 운조 커피. 사장님 이름이 운조입니다. 함께 우상향하는 운 좋은 커피. 혼자 알기 아까운 기분 좋은 커피. 3%와 함께하는 운조 커피.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운조 커피가 상장하는 그날까지. 좋은 커피로 보답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운조 커피를 검색하세요. 선물 세트도 새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3년은 변동성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기보다 변동성을 즐기면서 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한다는 뜻이죠. 20만 구독 종합재테크 채널 돈파는 가게 운영자 김강주가 경험한 부자들의 공통된 습관을 담은 책 버티는 기술. 어쩌면 평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자들의 버티는 기술 지금 만나보세요.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리나 연구위원과 함께 인터넷 쇼핑 전반적인 이야기 하고 있어요. 최근에 비마트? 네. 그게 뭐예요? 그게 또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배달의 민족이 런칭한 마트이고요. 네. 자료 화면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같이 볼까요? 네. 동영상도 준비해.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필요한데 꼭 찾으려고 하면 게 없는 그런 거. 예를 들면 라면 국물이 남았는데 말하면 밥이야. 밥. 역시 중요한 건 타이밍. 초소장 본격 배달의 시대. 이마트가 왔다. 이마트 광고군요. 그래서 이게 초소량이고
번쩍 배달 이렇게 두 가지를 강조를 하는 내용인데 예. 첫째가 초소량은 저희가 마트 가면 2 플러스 1, 뭐 3 플러스 1 이렇게 많이 사야 되고 햇반도 다 낱개를 못 사고 박스로 사야 되는 것들을 이제 단품으로 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게 그래서 1인 가구 트렌드랑은 좀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사실 장을 이만큼씩 봐가지고 요리하는 일들이 별로 없으니까 네. 그다음에 번쩍 배달은 1시간 안에 배송입니다. 아. 그래서 쿠팡은 이제 이길 배송해주고 있고 네. 마켓컬리가 새벽 배송해주고 있고 또 이제 스타컴 같은 경우에 당일도 배송을 해주고 있는데 올리브영은 최근에 3시간 배송해주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줄어들어서 1시간 안까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비마트가 이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실제로 물건을 다 매입을 해서 서울에 한 16개 정도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다가 쌓아놓고 그리고 배달의 민족 음식 배달하실 때 이제 배민 라이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륜차 오토바이 그 주문까지도 네, 그분들이 배송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륜차 같은 경우는 4륜차 대비해서 3km 반경 안에 더 빠르다 보니까 네. 이제 그렇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물류 인프라 통해서 배송해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각 업체들별로 이제 뭐 목표로 세우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의 집 안에 냉장고를 없애겠다. 그래서 지금 험어시엔션 같은 경우 30분 배송해주고 있다 보니까 네. 그때 온디맨드로 음식료품을 주문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목표고 그다음 두 번째로 뭐 롯데온 최근 런칭했습니다만은 검색창을 없애겠다. 그래서 접속을 하면 바로 어떤 물건을 살지 바로 맞춰주겠다. 아, 너 요거 사러 왔지 없이. 이렇게? 네. 그게 이제 목표이고요. 이 비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료품을 조금 양보해서 3일치까지만 가지고 있게 만들겠다라는 게 네, 지금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필요할 때 1시간 안에 배송을 받게 해줄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랫폼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시사하는 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보기 온라인 넘어가는 거는 너무 자명한 내용인데 네. 근데 여기에서 장바구니 사이즈가 계속적으로 작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배송 시간도 계속 단축되고 있다. 짧게 여러 번. 네, 그래서 저희가 비누로 머리 감다가 샴푸로 머리 감기 시작하면 다시 비누로 못 돌아가는 것처럼 이제 배송도 계속 빨라지고 있는 게 느려지는 거는 다시 돌아가는 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비용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광고 보니까 햇반 하나를 주문을 하면 한 시간 만에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햇반이 비싸요? 한 시간 만에 그거 갖다 주는 배송비가 비싸요? 아, 기본적으로 이제 주문하실 수 있는 주문 금액이 있고요. 예. 어때요? 지금은? 지금 한 2만 원 정도면은 주문, 그러니까 주문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이라고. 2만 원만 넘으면 무료? 아, 그쵸. 예. 2만 원 이하에서는? 배송비를 내야 되고, 아예 주문 자체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갑자기 필요하면 빨리빨리 소량으로 하세요 하는데 2만 원을 넘어야 된다는 건 좀 서로 방향이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요.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도 장염 걸렸을 때 밖에 못 나갈 때 네. 포카리 세트를 마셔야 되는데 어쩌다가 장염에 걸렸어요. 그러게요. 괜찮아요 지금은? 네, 지금은 괜찮은데 몇 달 전에 걸렸는데 포카리 세트랑 뭐 그걸 먹어야 되니까 밖에 네. 나갈 순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켰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는 걸로 저희도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편리한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짧게 치고 끊어서 배송하고 쇼핑하고 하는 게 그러면 비싸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어차피 한 번 올 때 한꺼번에 많이 배송하고 그렇게 막 박스로 오고 그쵸? 3일씩 네, 걸리고 하던 시대에는 그래도 한 번 배송하니까 그리고 더 싸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이제 비마트가 향후의 과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말씀 주신 내용과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은 뭐 결국에 그렇게 되면은 장바구니 사이즈가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마트에서 한 번 주문하시는 금액이 조금 더 커지겠죠. 예. 왜냐하면 이왕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륜차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네. 10km 넘어가는 거를 실으면 이게 중심 잡기가 힘들어 사고가 많이 난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배달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이제 파워풀한 게 이륜차라는 배송 인프라인데 근데 그 인프라와 지금 장바구니 사이즈가 무게가 무거워지는 거 이거 네. 서로 배치되니까 이것도 향후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과제라고 비용이 판단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가는 김에 한꺼번에 갔다 오면 이미 존재하는 배민 라이더스의 유통망이니까 훨씬 더 고정 비용은 적게 들 텐데 그쵸. 또 많이는 못 갖고 그쵸. 오고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게 좀 오토바이 탑박스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요. 한 시간 안에만 들어오는
들어오기 1시간 안에 좀 왔으면 좋겠다고 싶은 그런 물품들은 이미 정해져 있겠네요.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지금 다루고 있는 것들이 뭐 공산품 위주로 하고 있고요. 네. 향후에 정육이나 뭐 수산 이런 것들도 확장을 하는 걸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은 예. 기본적으로는 지금 공산품 베이스로 가고 있는 걸로. 그럼 비마트 같은 이런 서비스의 등장, 특히 배달 전문 업체나 혹은 배달 인프라를 갖고 있던 업체가 또 이제 쇼핑에 참여하는 이 트렌드는 기존 쇼핑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어떤 골칫거리가 생기거나 또 어떤 수혜 업체가 생기거나 어떤 변화가 좀 올까요? 일단 이 재밌는 게 비마트도 비마트인데 네.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의 요기요도 네. 이제 하반기에 요기요 스토어라는 비슷한 또 서비스를 런칭할 걸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경쟁이 심화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직까지 물류를 자동화 해놓은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는 뭐 유튜브에 그냥 마트들 물류센터로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안에 내부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자동화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뭐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덜 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비마트 물류센터 제가 갔다 왔어요. 예. 주소를 구해가지고 한번 갔다 왔는데 그냥 여기저기 있다면서요? 네, 6개 있는데 저희 여기서 제일 가까운데 영등포점입니다. 그래서 갔다 왔는데 그냥 창고에 물건들 쌓여 있고 네. 지금이야 주문이 초기다 보니까 적어서 사람들이 그냥 피킹하고 패킹하는 게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예. 만약에 주문이 폭증했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한 80평 되는 그런 공간 안에서 부대끼면서 피킹해야 되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향후에 주문 많이 들어오면 일단은 사람들이 안에서 다 뽑아서 밖에다 기다리고 있으면 배달해 주시는 분은 그냥 딱 픽업만 해서 부응하게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주문이 늘어나면은 거기 안에서 그 주문을 피킹하는, 피킹을 수행하는 인원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겠죠. 보니까요. 자동화가 예. 안 되어서. 편의점들에게는 불리한 소식입니까? 편의점들이 좀 긴장을 하고 있죠. 요것 때문에. 예. 아무래도 편의점도 이번에 뭐 근거리 쇼핑에 대해서 수혜를 받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배달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무인 편의점 등장했다는 뉴스를 재미있게 읽었어요. 아, 그러세요? 생각해보니 가능하겠더군요. 저도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뭐 충전기, 이 휴대폰 충전 케이블 하나 사러 밑에 여기 뭡니까? 그 세븐일레븐. 편의점 갔더니 8,000원이에요. 그래서 너무 비싸다 싶어서 우리 저 그 1,000원짜리 물건 많이 파는데 어디죠? 다. 거기 갔더니 이 직접 쇼핑을 직접 결제를 하라고 하더군요. 이 바코드 띠 찍고 네. 그렇죠. 뒤에서는 이제 감독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네네. 인건비 많이 줄었죠, 그죠? 갔을 때 세 네. 명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게 익숙해지면 그분도 필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 없겠죠. 지금이 네. 도입되고 있는 게 사실 점원분들이 하시는 거를 손님이 그냥 대신하는 네. 기계에 이제 무인 계산대라고 그, 불리는 지금은 것들이 조금 하는데 살짝 기분 나쁘기도 하고 이 친구들이 나 일시키네라는 생각은 그렇죠. 제가 이제 잘 트렌드 못 따라가니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저도 몇 번 하다 보면 뭐 이건 당연히 내가 하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이 들면 네. 대개는 편의점 자체도 무인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테스트 형태로 나오고 있는 점포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찍을 필요가 없는 그냥 들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네. 그런 형태. 보통 아마존고가 하고 있는 형태인데 컴퓨터 비전 무인 점포라고 하거든요. 그것들이 조금씩 나오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에만 익숙해서 정말 별일 없이 다들 집어서 결제하고 띡 이렇게 나오게 되면 편의점이라고 하는 업종도 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높아지겠구나. 그쵸. 지금은 돈 벌어서 인건비 주고 나면 오너가 가져가는 게 이게 인건비 알바생이나 나나 뭐 비슷하게 가져가네 이런 고민 한다고 네. 하시는데 그 24시간 인건비가 다 이제 세이브가 되면 본사랑 나누든 어떻게 하든 굉장히 수익률이 높아지겠는데 그러면 이런 업종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렇죠. 예.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룹사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뭐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업체들이라고 하죠. 보통 네. SI 업체들의 수요 및 이제 낙수 효과도 많아질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참 빠른 변화가 있어서 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예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모르니까 그냥 아마존 사고 기다리고 있자 이러는 거 아닌가 다들? 뭐 주가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럼? 커버하시는 종목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2분기에 모멘텀이 저희가 예상했던 거 대비해서 뭐 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이제 편의점이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조금 좋아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만은 이제
특수입지라고 보통 불리는 학교 내지는 학원가, 사실 이런 쪽 매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편의점 내에서 담배가 제일 마진이 나쁘잖아요. 아, 예. 네, 그래서 학교나 학원가는 담배가 이제 안 팔리니까 더 이제 수익성이 좋은 점포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네. 근데 온라인 계약이 좀, 그러니까 계약이 좀 미뤄졌고, 그리고 계약도 지금 했지만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매일 가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쪽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백화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면세품들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는 그래도 백화점은 좀 타겟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상했던 것 대비해서는 실적 모멘텀은 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화점이 그렇고 전체 2분기 유통업종 다 그렇습니다. 다. 네, 왜냐하면 백화점 업체들이 또 면세점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온라인은 올라가고 있고 온라인은 성장을 하죠. 근데 이제 이 오고에 딱 들어맞는 종목이 저 답답한 게 없어가지고. 종목이요? 온라인 쇼핑은 뭐 가격 비교하는 다 나와? 그쪽이 네, 네이버? 제 커버리지가 네. 아니라서. 아, 그쪽은 또 인터넷이라고. 네. 아, 이제 그것도 좀 정리도 하든가 같이 하시든가 해야 되겠어요. 그러게요. 왜? 그래서 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요즘 트렌드 어때요? 오늘 가져오신 말씀 주신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복작복작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하는 건 재밌게 듣고 있는데 네. 중국이 야 저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르구나라고 하는 몇 개 업종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 예. 중국은 이제 오프라인 인프라들이 생기기 전에 온라인이 먼저 침투를 해버려서 네. 저희보다 이제 훨씬 더 앞서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것 중에 이제 얼마 전에 6월 18일에 행사했잖아요, 6.18. 네. 그걸 만든 회사가 징동입니다. 징동.com. 왜냐하면 징동의 회사 설립일이 6월 18일이라서 네. 알리바바 광군제 따라한다고 만든 게 그 행사인데 근데 그 회사의 물류센터 동영상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예. 얼마나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해에 있는 센터인데 지금 갤럭시가 입고가 돼서 네. 그걸 풀어서 적재를 해놓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같은 SKU끼리는 지금 한 토트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로봇 8이. 아 왔는데 각각 뭔지 다 네, 언단 이걸 바코드를 인식을 시켜서 네, 정리를 해서 지금 얘가 있어야 될 자리에다가 지금 적재를 해놓는 거고 수납을 마쳤고요. 그다음에 고객이 실제로 징동에서 갤럭시를 주문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걸 다시 꺼내오는. 그래서 내려와서 로봇 8이 요거를 인식을 시켜서 뽁뽁이 포장을 시작을 하고요. 이제 누가 구매한 거죠? 네, 구매를 해서 통장 붙이고요. 그래서 일단 박스도 자동으로 접어요. 아, 박스를 아예 여기서 만드네요. 네, 접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지금 주문을 하면 3초 만에 그 주문의 내용에 따라서 박스 아, 사이즈까지 큰 납니다. 박스, 작은 박스, 네. 골판지만 저기다 감아놓으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접어가지고요. 아, 통장을 붙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이 아마존의 키바랑 비슷한 보통 네. AGV라고 부르는 오토메이티드 가이드드 비이클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인데 애들이 이제 애들한테 이제 택배를 올려주면 네. 애들이 분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바닥에 있는 구멍들이 북경 가는 거, 남경 가는 거, 상해 가는 거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주고요. 그러면은 아, 바닥에 구멍들이 있어서 네, 이거 다 취합이 되는 거고요. 바닥에 있는 센서 통해서 지금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상차를 하는 거고요.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싣고 가는 거를 사람이 운전하지만 네. 나중에는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면 정말 이제 다 미들라인 단도 사람이 필요 없이 되겠죠. 지금 사람 어디 있어요 했더니 마지막에 트럭 안에는 트럭 안에 사람 아직 있죠. 네, 지금은.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저 공장 안에는 사람이 돌아다니면 오히려 방해만 되겠네요. 그렇죠. 네. 할 일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괜히 왔다 갔다 하는데 방해만 되고. 걸리적거리고. 아 정말 사람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없습니다. 아. 네. 근데 저게 이제 징동의 전체 물류센터가 저렇게 돌아가지는 않고요. 네. 약간 좀 홍보 및 테스트벨트 겸으로 이제 런칭한 게 저 물류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게 징동. 징동, 네. 중국에서는 온라인 쇼핑은 점유율이 어떻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점유율이 거의 한 20%까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의 20%는 온라인으로 네. 하고 그 온라인 중에서 제일 잘 파는 곳이 알리바바 징동이죠. 징동하고 네. 두 개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사실 알리바바가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뭐 고만고만. 네. 이야. 우리나라도 좀 저런 거 도입할 만한 규모의 경제가 될까요? 저렇게 하려면 일단은 물류도 많아야 되고 그쵸. 인건비도 그래서 비싸야 되고 지금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같이 커지는 게 이제 물류 수요고 물류센터 수요들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물류센터 구하기도 되게 어렵고 부지값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차피 점포에 지금 사람들이 안 가니까 점포라는 건 사실 굉장히 목이 좋은 곳에 이미 위치가 네, 되어 네.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물류센터로 조금 트랜스폼 시켜서 좀 활용을 하면은 허브앤스포크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잠깐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어떤? 조금 전에 하셨던 허브앤스포크 이야기. 아, 그게 그냥 모아서 이렇게 뿌려주는 거. 네. 그 거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거점이 필요하다? 네. 근데 예. 그 거점들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미 지금 이 설치를 해놓은 점포들을 어차피 사람들 안 오니 그걸 물류센터로 바꿔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디에 온라인 쇼핑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형마트 하는 업체들이라든지 네네. 예전에는 백화점은 사실 좀 직매입이 안해서 어렵긴 합니다만 마트들 네. 사람들 안 오면 그 건물 어디다 써요? 그 질문에 네, 대해서 그런 거에. 물류센터로나 써 온라인으로는 다 하실 테니까 그렇죠. 네. 이런 트렌드가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보니까 가게들 뭐 있을 일이 별로 없는데요. 보니까 점점. 저도 네 그렇게. 아니, 무서운 것이 물론 온라인에도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가게를 가시는 분들이 있겠죠. 있을 텐데 가게 입장에서는 최소한 한 달에 요 정도 매출은 있어야 이 월세 내고 이 가게 문 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 고객 중에 한 10%만 사라져도 난 이 가게 못 해. 이제 하는 가게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는 뭐 오프라인이랑 온라인 경계를 짓는 거는 좀 무의미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이 2016년도에 어떤 강연에서 전자상거래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전자상거래만 칭하는 단어는 사라질 것이고 네, 신유통이라고 오프라인 온라인에 물류까지 결합한 형태로 될 것이다. 이제 네. 그건 상거래로 부를 거다. 그죠? 네, 그런 네,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 왜냐면은 재밌는 게 월마트처럼 오프라인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은 온라인 하고 싶어 하는데 네. 재밌는 건 온라인 하고 있는 업체들은 오프라인 하고 싶어 하거든요. 반대로. 아마존이 홀푸드 인수하고 네. 알리바바가 알티마트 인수하고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뭐 저희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뭐 스타일란다나 이런 업체들 봐도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했지만 결국에 오프라인 매장 입점하잖아요. 마찬가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온라인에서 파는 거는 충분하니까 돈 더 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시너지가 좀 있어요? 옷도? 사실 오프라인들이 그동안 시너지를 못 냈던 건 가격이 달라서였잖아요. 네. 그냥 오프라인 항상 비싸고 온라인 같은 회사의 온라인 몰이라도 더 쌌었으니까 이제 서로 카니발이 났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온라인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가격을 똑같이 가져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프라인 와서 직접 구경해봐라 이거죠? 구경하고 온라인 구매하고 이런 식으로 시너지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홍보용으로도 쓰고 뭐... 또 오프라인 많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요. 결국은 온라인이 메인이네요. 오프라인이 있긴 있겠고 네, 저는 필요하니까 그렇게, 사긴 네, 사겠습니다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저 가게들은 어떻게 하나 생각해볼게요. 뭐. 가게 걱정할 게 아니라 나의 직업 걱정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올해 본 가장 큰 호러물이었어요. 조금 전에 JD.com의 사람 없이 돌아가는 저 로봇이나 저런 자동화 물류 시스템은 누군가가 만들겠고 거기 가면 일자리 있겠죠? 거기에 일자리 있겠죠? 예, 개발자분들 일자리가 있겠죠?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이과 가라고 설득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 방향 맞아요? 이과 네. 가야 돼요? 이과 가야죠. 네. 우리나라 연구원은? 전 문과입니다. 괜찮은데?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공부하고 집에 가서 반성 좀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반성...
반성을 왜 하셔요? 아니 오늘 저 진행하면서 이런저런 많이 혼났어요. 그 오늘은 뭐 JD.com 동영상에서도 반성하게 된 부분이 있고 아까 박재영 차장님 그 뭐 가수들 모른다고 해서 또 몇 개 적어주고 간 거 있습니다. 그래서 좀 들어보고 업데이트하고 실시간 채팅창에서 어떻게 이 프로가 김 프로보다 모르냐? 아 무슨 프로? 그런 말씀 해주신 분도 있고 해서 그럴 수는 없죠. 오늘은 여기서 저는 마무리하고요. 7시 8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얼른 퇴근길 재촉해서 집으로 가시고 또 내일 아침에 저희 두 동료와 만나시겠습니다. 아,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오리나 연구원 위원 오셨고요. 평소에는 유튜브에 오리나 검색하면 됩니까? 네, 오리나 유통귀환 네, 이라고 검색하시면 또 늘 만나실 수 있고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리온 스튜디오도 많이 구독해주세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프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